자, 조영남 씨는 한 인터뷰를 통해서 네. 본인의 무대 가운데 가장 좋은 무대가 언제였느냐라는 질문에 미국 카네기홀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의 콘체르트하우스에서 공연했을 우와.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 함께 해주신 우리 가수 여러분들도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최고의 반주자, 최고의 연주자, 또 노래방 기계가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자, 내 인생 최고의 무대 코너를 시작합니다. 자, 일단 우승. 자, 오늘 뭐 우승하신 분께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우리 두유 세트를 두 박스를 드리고요. 네네. 자,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우리 또 지난주에 우승을 맛본 라프엠부터 시작합니다. 아, 저희가 최근에 자카르타 가서 이제 시상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K-POP 메들리를 저희 버전으로 부른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번 그대로 그 버전 그대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라포엠이 준비한 K-POP 메들리 음악 주세요. 네. 된 것 같아 서너보 마치 된 것 같아 서너보 우린 쉬지 않아 매일 매끼 매끼 끝까지 가보자 마치 된 것 같아 I love my dream, I love my groove 여기까지 달리면서 I love my beat, I love my groove 계속 달릴 수 있어 더 I love my dream, I love my groove 여기까지 오르면서 I love my dream 그 덕분에 우리 마치 된 것 같아 서너보 우와 이야 이야 대단합니다. 야 미쳤다 진짜. 우리 또 이제 다음으로 김기태 씨. 내 인생 최고의 무대는 어떤 무대였는지. 김광성님의 고 김광성님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어. 거기 싱어게인 결승 때인가? 아 1라운드 해가지고. 1라운드였나요? 예.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좀 눈여겨 봐 주시지 않았나. 아 그럼요 그럼. 예. 강렬했죠. 그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야, 그 김기태 버전이 있습니다. 노래방에 이제 김기태 버전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이거 정말 이게 핫하다는 거거든요. 핫했다는 거고 멋있다. 많은 사람을 만든 거예요. 자, 김기태 씨가 부르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하루하루 피라도 추억처럼
우와. 우와. 와, 대단하네요, 정말. 지셨다, 지셨다. 자, 우리 영기 씨가 또. 야, 이 다음에요? 네네. 아, 좀 그렇긴 하다. 미안합니다. 예, 그, 좀, 저희가. 좀 그렇긴 하다. 너무 높은 다음에 하는 거. 근데 저는 앞에 무대가 무거울수록 좋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확 반전이 되니까. 한없이 가볍기 때문에. 자, 영기 씨가 불러줄 동네 오빠 음악 주세요! 아, 좋다. 잘생긴 오빠, 오빠, 가상비 김준현 오빠야. 여기서 한번 갈게요. 너무 얄짤없다. 이야. 결단까지 갈 수 있어요. 아, 자, 이어서 네. 하이키가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역주행의 신화를 쓴 최고의 노래 건사피장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 곡으로 작년 한 해를 저희가 정말 꿈같이 보냈기 때문에. 딱 바로 말할 수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로 그 누렸던 행복감 올해는 정말 10배로 느끼시길 바라면서 중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발 사랑 넘어졌으면 꺾이지 마 잘 자줘 온몸을 덮고 있는 가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견뎌내줘서 고마워 예쁘지 않은 꽃은 나들 골라내고 잘라내 예쁘면 또 예쁜 대로 꼭 언젠가는 시들고 왜 내버려 두지를 못해 그냥 가던 길 좀 가 어렵게 나왔잖아 같이 살잖아 하같이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속에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안길만 꼭 취해 웃을 때까지 나도 배지민에 좀 탐이 난다. 혹시 도전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제가 옆에 네. 있는데 우리 DK 형께서 도전을 할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목을 계속 풀고 계세요. 풀고 있었죠? 한번 갑시다. 한번 갑시다. 여러분 박수를 보내십시오. 네, 이럴 때는 DK씨 제발 이미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제발 마음 불러줘요. 심 부탁드려도 됩니까? 네, 얀 선배님께 감사드리면서 불회명곡에서 또 이 노래 부를 줄 몰랐는데요. 심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
야, 이 노래를 듣다니. 이건 라이브로 이렇게 듣다니. 야, 대박이다. 아, 이철 씨. 야, 오늘 우리 토크 대기실에 내 인생 최고의 무대 노래방 우승자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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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누굽니까? DK. DK. DK예요. 아이고. DK 우리 DK 씨 축하드립니다. 야. 아이고. 아이고.